네, 우리가 어린이집의 급식에 주목하는 건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방사능에 노출이 돼도 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학교 급식의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더 어린 영유아 급식에 대해서는 아예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어서 최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어린이집을 방문한 식약처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약속했습니다. 식재료 공급에 대한 이 그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해한 그 식재료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다시 공급이 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들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세슘의 경우 1kg당 100베크렐로 일본과 동일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임시로 기준이 강화돼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일본산 영유아용 유제품은 50베크렐로 기준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외의 제품들에 대해선 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릴수록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물질에 노출된 영유아는 성인보다 피폭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합니다. Well, the idea that you can establish the same limits of exposure for adults and children is quite wrong. Because in children, the cells are replicating much faster and therefore the effects on the children are much higher. And we know this from lo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that have been done.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영유아의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9월 26일 날 행정예고가 됐어요.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정 절차 중에 있는 거예요. 방사능에 어른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 안전한 먹거리는 아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